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장로들의 전통에 대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이후로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펼치십니다. 7장 24절에서는 두로 지방을 가셨고, 31절에서는 다시 두로 지방을 떠나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십니다. 이렇게 읽게 되는 여러 지명들을 볼 때, 지금 예수님이 도착하신 곳은 갈릴리 해변 가운데서도 이방인들이 사는 동편 해변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 정결 예식에 관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이후로 이처럼 이방 지역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계속 진행하시는 겁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에서는 두로 지방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한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셨고, 31절부터 37절까지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만나 그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을 마가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35절에 가면 이 사람의 다친 귀가 열렸고 맺혀있던 혀가 풀려 말을 분명하게 할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여러 치유들을 볼 때에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는 것, 이 정도는 굉장히 평범한 사건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는 이 사람,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의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이것은 헬라어 원어로 코폰카이 모길랄론입니다. 여기서 코폰이라는 단어와 모길랄론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적으로 볼때 굉장히 드물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선 코폰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총 10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마가복음에 3번, 누가복음에 3번, 마태복음에 4번 쓰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처음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도 총 4번 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 43장 8절입니다. 이사야 43장 8절에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라고 할때 바로 이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방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뒤에 나오는 이 모길랄론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적으로 볼때 오늘 이곳 본문에서만 단한번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70인역 성경에서도 단한 군데에서만 사용됩니다. 바로 이사야 35장 6절입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 말씀은 오시리라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마가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알 뿐만 아니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사야 선지서의 두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하나는 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실 것을,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이루실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장차 오시리라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질 일입니다. 마가는 그의 복음서 1장에서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실 메시아의 성취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치유하셨고, 기적을 일으키셨고,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역의 목적은 단순히 사람을 고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귀 먹고 말 더듣는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 이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치유받은 자, 그리고 그 치유를 목격한 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널리 전파하게 됩니다. 귀 먹고 말 더듣는 자를 고치심으로써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셨고,
이제 그 사람을 여전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많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신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리를 주님은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이 열려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우리의 입을 통해 열방 가운데에 전하도록 우리를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의 복음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고 또한 증인들을 통해 확장되어서 갑니다.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가 사회적 질타를 받는 시대라고 하지만 여전히 주님의 능력은 유효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인도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살게 하시니 그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귀를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향한 또 각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다면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열린 입을 통하여서 온전히 온 열방 가운데에 선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여셔서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고 경험케 하시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전파하며 살아가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한 지금 여러 상황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와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각 성도들과 교회가 한 마음으로 이 시기를 능력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